자, 페이지 124쪽 문제 223번 가겠습니다. 자, 현대사 부분은 우리 시험 문제에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헌국회가 구성돼 헌법을 제정하였다. 제헌국회. 1948년입니다. 그날 이걸 제헌절이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죠. 헌법이 제정된 날짜다. 두 번째,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우합작 이원을 조직했다. 1946년 7월입니다. 그 좌우합작에 관련된 부분 끊임없이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46년 7월. 조선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가, 네,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일종 건준이라고 그러죠. 건준. 1948년 8월 15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 데는 가방 기본적으로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이다. 결과가 뭐였길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신탁통치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법을 토의하게끔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찬성과 반대파가 갈리게 되면서 회의장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건 관련된 부분처럼 싸우게 됩니다. 우리 자유주의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과 단체 모두 다 입장시키다. 반면에 네, 사회주의 계열들은 뭐죠? 찬성하는 사람들만 입장시키자. 이걸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결렬됐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 해와 바뀌어서 47년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된그 장소도 가끔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덕수궁입니다. 네, 서울의 덕수궁에서 두번 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224번. 문제 224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인물의 활동을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어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사리사욕에 탐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기를 그릴 자가 있으리야. 현실에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이다. 네, 김구 선생입니다. 네, 3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란 뜻이죠. 이분의 활동을 옳지 않는 것. 평양에서 열린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자 대폭 연쇄에 참석하였다. 일명 이걸 갖다 사김회의라 불러요. 일명. 북쪽에 여러분 알다시피 김일성, 김두봉, 그 다음에 우리 남쪽에 김구, 그 다음에 김규식, 네, 이런 사람들. 일명 사김회의가 열렸다. 2번, 동학접주로서 농민전쟁에 참여했다. 네. 김구 선생 동학접주 출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학운동 이후에, 동학운동 중에 도중에 사고를 치죠. 사고를 쳐서 이제 인천 교도소에 수감이 되죠. 네. 이때 이름이 김창수.
김구 선생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름이 바뀌죠. 개명 아닌 것처럼 쓰이지만, 예, 김구, 김창수입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김창수란 이름. 네. 너무 흔한 이름이죠. 네. 건국준비위원회 주도했다. 이건 여운형, 몽양 여운형에 대한 얘기. 몇번 질문이요? 이게 3번? 3번 질문은 몽양 여운형. 호가 여운형 되게 이쁘지 않나요? 네. 꿈속에서도 네. 해방을 꿈꾼다, 강국을 꿈꾼다 이런 뜻이죠. 대한민국 임정부 초대 경무국장. 김구. 작년에 김구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 그죠? 네. 초대 경무국장 225번 가와 나를 주장한 인물의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나는 통일된 적을 근사 38도선을 베고 쓰러질 전정. 방금 얘기했던 그 김구 선생님도 똑같아요. 1948년 네, 3천만 동포의 읍고함 김구 선생님 얘기.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무기 휴해된 미소 공동일에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이렇게 되지 않으니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이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이북에서 소련을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을 호소할 것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1차 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되죠. 미소 공동위원회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1946년, 그죠? 예.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됩니다. 결렬됐습니다. 결렬 뒤에 이제, 네. 우리가 이승만, 뭐라고요, 이승만이 1946년 12월부터 1947년 4월까지 대략 한 5개월 정도 되죠. 예, 미국을 건너가지고 이걸 도미라고 그러죠. 도미. 예, 미국에 건너가서 외교 활동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읍 발언입니다. 요것은 예, 정읍 발언이 당연히 뭐야? 이승만에 관련된. 가는 김구 선생, 나는 이승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죠? 가. 좌우합작위원회에 참가하였다. 김구 선생이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죠. 예, 좌우합작 참여는 여운형과 김규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규식에 대한 얘기. 나, 이승만, 평양에서 남북, 연석에 참가했다. 아까 방금 얘기했죠? 김구하고 김규식에 대한 얘기. 김구와 김규식. 세 번째, 가와나 50총선거 실시를 찬성하였다. 50총선거. 김구 선생은 당연히 뭐예요? 반대해야 되겠죠. 대신 이승만 아까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얘기했으니 이 사람은 당연히 찬성이겠죠. 4번 지문 가와나 신탁통치 방안에 반대했다. 네, 둘다 방안인데 신탁통치 반대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주의 단체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사회주의 단체도 신탁통치 다 반대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국의 통치를 다른 나라에 의해서 통치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6번. 가의 인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는가? 아침 8시. 이분은 조선총독부 엔도 정무총괄을 만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일본 애들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미국과의 전쟁에서, 거의 실패할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본들이 우리 조선에 와 있는 일본 자국민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일본을 피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거리 중 하나였어요. 그 중에 이제 엔도 정부 총감이 와서 우리 민족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안전한 그 피난길, 피신을 갖다가 담보해줄 수 있느냐, 다 거부하죠. 이때 여운형만이 유일하게 그걸 수락하죠. 네, 여운형이 그걸 수락하게 됐다. 그 여운형이 요구사항이 여기 있다. 이제 엔도 정부 총감에게.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전국에 구속된 정치, 경제범, 주기석방, 3개월간 식량을 확보해달라, 치안유지와 건설사업을 이루지 말라, 학생훈련과 청년조직에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다섯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인물이 누구냐고, 여운형입니다. 몽양 여운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옳지 않은 것, 건국 동맹을 결성하여 일제의 폐망과 강복에 대비하였다. 네, 예, 44년에 예, 건국준비위원회 만들기 1년 전에 만든 겁니다. 두 번째,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맞아요. 민족영향의 총집계를 강용원은 조선인민당을 결성하였다. 예, 조선인민당 맞고요. 평양에 개최된 조선, 네,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되게 복잡하죠. 예, 회의에 참석하였다. 예, 이게 1948년 4월이 예, 평양에서 제정당 회의가 이루어지거든요. 48년 4월.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운형은 1947년 7월에 암살당합니다. 암살당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전 기출문제예요. 예전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했어요. 기출 변형문제. 이 기출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여기서 내가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봤다는 거거든요. 227.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모른 것. 블랑크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 유엔 한국위원단의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이 효과적으로 통제 및 사법권을 보호한 합법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한국위원단은 지난번 한국인민의 자유로 표현된 의사에 기초하여 장차 대의정부의 발전을 이용한 감시와 협의를 수행할 것이다. 우리 1948년 5월 11일 총선거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네, 정부가 수립됐죠. 그리고 1948년 12월에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네, 정부 수립을 갖다가 유엔 총회에서 인정해줬어요. 남한이 정통 정부라는 걸 갖다가 인정해줬다. 북한은 인정할 수 없었겠죠. 두 번째,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평화 파괴를 조성한다고 단정하였다. 이 지역에서 그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에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도록 국제연합 재회원국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가 1950년 6.25 전쟁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이듬해 바로 유엔에서 한국 전쟁이죠. 6.25 전쟁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하게 됐어요. 네, 되게 빠른 결정이었다고 봐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가와나 사이 사건이죠. 요 사이에 들어간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48년, 그 다음에 1950년 그 사이의 내용 골라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이승만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승만 정부의 정책의 가능성이 있다.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그 다음에 농지개혁. 1948년과 1949년에 행했던 시험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승만의 독재정치하고 이 부분 정책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헌헌법이 공포되었다. 재헌헌법이 공포되었다. 아까 얘기했던 1948년 7월 17일입니다. 재헌헌법은. 12월 달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겠죠. 블랑크하네요.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예, 이건 1946년 12월. 이것도 포함이 안 되죠. 세 번째, 기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었다. 네, 기속재산처리법. 네, 1948년. 사이에 들어갑니다.
48년에 이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예, 제정된 게, 예, 1949년 12월, 예, 잠깐 착각했는데, 예, 49년 12월에, 답은 3번. 되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일본인 토지의 분배를 위해 중앙 토지 행정 절차가 발족되었다. 이건 1948년 3월, 48년 3월. 그동안에 미군이 했던 게 신안공사죠. 신안공사죠. 일본 애들이 했던 게 동척이죠. 동척의 조직과 인사를 그대로 해서 만든 게 미 군정 시기에 만든 게 신안공사. 신안공사. 근데, 48년에 이 신안공사 해체됩니다. 신안공사 해체되었다. 이건 3월이기 때문에 정부 수립 전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정부 수립 전에 신안공사 해체됐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28번. 선후관계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제시된 해방 이후 사회 정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좀 지워야 할 것 같은데. 지워도 될까요? 되겠죠? 지우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남한말 총선거 시대. 이 정도 다 알아야 되겠죠? 50 총선거. 두 번째, 제헌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법이, 예, 1949년. 농지개혁법. 세 번째,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쪽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수립하자고 했다. 네, 정읍발언. 일명 이걸 정읍발언이다 얘기하죠. 세 번째, 제헌국회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1년 전입니다. 일명 이걸 줄여서 반민특위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두 글, 이승만 정권식에 에어버렸어요. 반농, 48년, 49년. 두 개만 잡아도 문제 풀 수 있어요. 반농. 그 다음에 미 군정은 좌우 합작을 추진한 한편 남조선 가도 입법에 의원 창설을 공포하였다. 네, 1946년 12월. 네. 남조선 가도 입법 정부 의원 창설을 공포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순서를 본다면. 그 다음에 229페이지. 229번. 그러니까 228번 같은 게 뭐죠, 이게? 연도 암기가 안 되면 여러분들 힘들게 할 거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겠죠, 연도 암기가. 그 다음에 229번, 문제 229. 자, 가부터 라식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결성. 예, 1945년 8월. 1차 미소공동위원회 계속했죠, 지금. 1946년 3번, 3월부터. 그 다음에 50 총선거. 50 총선거. 옳은 것. 1번. 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되었다. 3상회 개최됐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1945년 12월. 12월. 틀렸죠? 두 번째,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인으로 설치되었다. 네, 1948년 12월. 네, 이것도 지문과 맞지 않죠? 3번에 다, 김구와 김규신이 남북 협상을 제안하여 평양에서 개최했다. 네, 아까 방금 1948년. 48년 4월이
지금 보시면 다에 딱 맞습니다. 왜? 50총선과 48일 5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이 46년 12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다 연도 문제입니다. 연도를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들을 아마 힘들게 하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230번. 230번. 자, 6.25 전쟁 후에 휴전회담과 휴전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같은 해, 휴전이 체결된 것은 53년 7월입니다. 같은 해 한미상호방위 조약이었다. 네, 한미상호방위 조약. 네. 이건 전쟁 이후라고 기억하세요. 네, 이건 이승만 정부가 미국과의 미국이 전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6.25 전쟁에 빼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결정되자 이승만이 반대하죠. 계속 징계가 앞으로 가죠. 미국과 소련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분과 자국 내 여론이 되게 좋지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럼 철수하려고 가죠. 그럼 또 다른 전쟁이 불붙어 혼하는데 그럼 누가 이거 책임지겠느냐는 부분을 싸우게 되기 시작하죠. 그 결과 이승만 관련된 내용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책임지겠다 우리가. 네, 1993년 네,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종전 휴전이죠. 네, 휴전 이후에 만든 게 네, 요 내용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나 휴전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참전국들 간의 회담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틀렸죠? 네, 제네바 개최된 54년이니까. 네. 그 다음에 다 소련의 유행을 통해 휴전회담을 제의했다. 네, 51년, 1950년 6월부터 이미 있었답니다. 네. 라, 유엔군 측은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포로의 자동 송환을 주장하였다. 예, 유엔은 자유의사, 미국과 유엔은 자유의사, 대신 북한과 중국 같은 경우가 예, 포로의 자동 송환입니다. 예, 좀 다르죠? 중국과 북한, 그 다음에 유엔 또는 미국은 예, 자유의사에 맡기자는 거죠. 네, 얘들은 전원 소환해달라 요구하는 거죠. 좀 달라요.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포로들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좀 보장하고 싶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1번. 오, 문제가 되게 많군요. 자. 231번. 다음 내용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자,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가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리 때는 부통령이. 네. 4452켠입니다. 231번 내용. 4.4.5.2 개헌된 내용입니다. 54년 11월에 대한 내용이 있죠.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통과 이후에 사실로, 54년 이후 걸 우리가 선택지 골라내면 되는 거죠. 자, 조봉황이 진보당을 창당했다. 네, 1956년. 조봉황.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
지방공 포로 석방. 언제? 요 시기가 휴전협정 중입니다. 예. 휴전협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정 중에, 예. 방공을 석방해버렸죠. 미국이 되게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회 간선제에서, 예, 국민 직선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건 1952년 발췌개헌입니다. 발췌개헌입니다. 왜냐면,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되게, 우리가 재헌국회에 출마하지 않죠. 예. 재헌국회에 불출마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의 어떤 이런 독재정치에 대해서 이제, 예.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돼서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분들 이승만하고 전혀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승만을 표를 찍어줄 수 없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즉 뭘 가지고는? 간선제 가지고는. 그 간선제 대신에 국민표를 직접 심판하겠다는 직선제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죠. 이걸 발췌개헌이다 이렇게 합니다. 52년 발췌개헌 4.4.5개헌 순서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의 자유당 이승만, 부통령의 민주당이 장명이 당선되었다. 예, 1956년. 예, 1956년. 예, 3대 대통령 선거죠. 3대 대통령 선거. 예, 자유당 이승만이 대통령, 부통령의 민주당의 장면이 되었다. 이게 이제 장면이 문제가 되는 거죠.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예. 지금 장면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 다음에 이승만 같은 경우는 자유당. 색깔이 이제 다르잖아요. 이 보수 색깔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진보 색깔을 가진 사람들.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이 56년 선거 이후에 다시 다른 선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1960년 이제 가장 문제가 터지는 이제 국민 대통령 선거에 다시 이제 뭐냐면 부정 선거가 터져 나오는 거죠. 부정 선거. 왜냐면 그 이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80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건강이 언제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자기 당의 사람을 갖다가 부통령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자기 당 사람,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예, 부통령을 당선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의 어떤, 임기 이후에 어떤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이기붕은 이제 결과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이용됐고, 이기붕은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은 됐지만, 이 부정당선은 결과적으로 이 정권 자체를 몰락을 가져왔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망명하는 길. 그를 한 다음에 60년에 새로운, 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되는 과정을 겪게 됐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정, 즉, 투명성이 있지 않고서는 어떤 정부, 어떤 정당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됐죠? 4번 기억, 니을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232번. 문제 232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패해서 골라보세요. 아군은 38선 이북에 대대전 철수를 계획하였다. 아군과 피난민들이 흥남 부대에서 모든 선박을 동원해 해상을 철수했다. 흥남 철수. 예. 예,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에요. 흥남 철수는요. 애호기 딱 좋습니다. 네. 미군이 압록강을 갔다가 중국의 인해 전술을 뒤로 후퇴하여 나온다고. 38선전의 길이 막히자, 예, 바다를 통해서 미군의 장비와 미군을 갖다가 뒤로 후퇴시키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네, 이 지역을 몰리게 됐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북한 정권 치하에 생활해봤더니
코드가 맞지 않은 인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미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예, 바닷물에다 미군 장비를 버리고, 예, 우리 피난민들 전체를 싣고 내려오게 됐죠. 이게 흥남철수입니다. 이때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야. 그죠? 배가 한계가 있으니까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이걸 배경으로 이제 만들었던 노래가 있죠. 전쟁 이후에. 네. 굳세어라, 굶순아. 요즘 트로트가 유행인데, 일종의 그 당시에 트로트죠. 네. 굳세어라, 굶순아. 이걸 배경으로. 자, 연패에서 골라볼까요? 자, 북한군 남침은 50년 6월 25일.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평양탈환, 1950년 10월. 예, 평양탈환 1950년 10월. 평양탈환하고 압록강까지 갔죠. 갔다 후퇴했기 때문에 답은 라. 4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예. 문제 233번. 다음 대한민국 헌법과 개헌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경우와 옳지 않은 경우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되게 특이한 문제입니다. 옳은 건 모두 몇 개, 옳지 않은 이렇게 가는데 이 경찰은 약간 더 변형시키네요. 기억번. 재헌헌법은 임기 4년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 국회는 단원제를 구성하는 것을, 예, 내용을 하였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박정희 대통령이죠, 6년입니다.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임제한을 철폐했다. 5년자를 바꿔야 되겠네, 6으로요. 틀렸습니다. 3번, 3차 개헌은 내각책임제와 단원제 국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내용을 하고 있다. 3차 내각은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입니다. 양원제입니다. 누군가요? 허정가도정부에서 만들었어요. 그죠? 허정가도정부에서 만들고 그 결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었죠. 라, 8차 개헌은 6.29 선언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죠. 8차 개헌이 아니라 전두환 때는 9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네, 9차 개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차 개헌까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억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점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34. 밑줄 중 새 헌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정부에서 6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했다. 이로써 개정된 새 헌법은 16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 책임 체제의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 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되었다. 우리가 60년 4.19 혁명을 맞죠. 그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죠? 그 결과 1960년 6월에 3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옳은 것.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이건 발체 개헌입니다. 네. 1952년 6.25 전쟁 중에 만들었습니다. 발체 개헌이요. 두 번째, 4.45입 논리로. 이건 54년. 네, 4.45입.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것. 이승만이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죠. 3번, 통일주체 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했다. 이건 1972년. 유신헌법.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얘기. 유신헌법. 4번.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조항이 있었다. 일종의 이유 뭐예요? 네. 이게 이제 국회를 양원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양원제. 즉 영국식 제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 나다시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됐다. 민의원은, 네, 원래 하원으로 보시면 되고 참의원은 상원으로 보시면 돼요. 네. 양원제도를 보게 됐다.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번인가요? 네, 잠시만요. 235번까지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고 핵사 5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제 235. 자, 보기에 개헌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번,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자. 3회 연임을 허용하자는 게 어디에 나왔냐? 6차 개헌. 네. 박정희 정부죠? 네, 박정희 정부. 두 번째, 니은번, 대통령 직선제 및, 네, 5년 단임. 네, 이건 9차 개헌이죠.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네. 1987년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정부 때,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TV에 나와서, 네, 9차 개헌을 하겠노라고, 네, 수락이라면 좀 그렇죠. 발표하죠. 발표한과 동시에, 네, 삼김의 정치 해금을 선언해 주죠. 여러분 아시는? JP, YS, DJ,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 세 사람을 해금시켜주죠. 지금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국회 양원제,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발체, 이걸 갖다 보통 우리가 발체기원이라고 합니다. 네. 가장 빠르죠. 1차가 되겠죠. 네.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양원제를 하겠다, 이렇게. 직선제란 것은 본인이 이제 간선제에서 당선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네, 1차 개헌. 1차 개헌 1952년. 발체 개헌 다음에 54년에 4.45의 개헌입니다. 아셨죠? 네. 네, 나와있지 않지만. 예,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 중임 제한한 걸 철폐하겠다. 항구적으로 영원히 대통령을 해먹겠다는 뜻이죠. 영원한 대통령이 되겠노라. 예, 노역입니다, 노역. 예,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통령은 통일적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하겠다. 1972년,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네, 유신헌법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에요, 대의원.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 시단위에 동이 있죠? 이 동대표를 갖다가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서울에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장충체육관에서 일종의 거수기 역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일명 유신헌법 최악의 악법이죠. 예. 유신헌법 중에 또 최악의 악법이 또 있죠. 3분의 1을 유정의 국회의원으로 뽑죠. 이 유정의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럼 뭐야,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뽑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웬만한 법 다 발의할 수 있어요. 3분의 1이 되면,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법, 조금만 더 하게 되면, 반수 이상이 되면 어떻게 통과시켜주는 법, 최악의 법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5번까지 하고요. 네, 19회, 네, 236번부터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